평등사상, 신분제의 붕괴, 신흥 부자의 출현. 전쟁은 모두를 똑같이 가난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수천 년을 짓눌렀던 이 땅의 신분제 질서를 단번에 해체한 것이었고, 이전까지만 해도 농촌에는 머슴이 있었다. 신분 상승의 기회를 모든 이에게 개방한 것이기도 했다. 역사학자 커밍스의 말이다. 혈연과 지연이 그토록 견고했던 나라에서 근대화의 전단계라 할 수 있는 주인 없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었다. 그런 면에서 전쟁은 사회적 평등을 만드는 훌륭한 장치였다. 다만 신분 질서의 해체는 사람들마다 그 의미가 달랐다. 상류층에게는 절망이었지만 하층민에게는 새로운 기회였다. 특히 인민군 점령지역에선 최하층 사람들이 치안대원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평등을 뛰어넘어 지배관계의 역전까지 체험하게 되었다. 저 머슴하는 놈이 우리 마을의 행정관이라고? 하지만 유엔군이 땅을 수복하면서 권력구조는 다시 재편되었으니 한번 맛을 본 사람들은 과거처럼 지주의 밑에서 도저히 있을 수가 없었다. 쳇, 안 입고 눈꼴 시려서. 전쟁이 끝나고 도시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유난히 많았던 이유는 바로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무관하지 않았다. 다만 50년대는 산업의 발전도 없이 사람들이 도시로 몰렸다고 해서 흔히 산업화 없는 도시화 현상이라고 말한다는. 반면 기존의 신분제에서 상류층에 위치했던 사람들에게는 신분의 역전은 지옥과도 같은 경험이었다. 때문에 상류층 사람들은 모든 책임을 빨갱이 탓으로 돌리며 저마다 이를 갈았다. 이런 쳐죽일 빨갱이들. 하지만 이런 때에도 새롭게 등장한 부유층들이 있었다. 원조물자를 통해 부를 쌓아올린 신흥 재벌들이 특히 그러했고, 미군을 상대하던 이들이 그러했다. 특히 영어를 할 수 있으면 출세가 보장되었던 시절이었다. 품, 숙박, 주류, 매춘업과 같은 전시에 귀한 서비스를 공급하던 이들도 벼락부자의 대열에 당당히 합류할 수가 있었다. 이들에게 전쟁은 마치 블루오션과도 같은 것이었다. 극단주의, 흑백 논리, 획일화. 이념의 전쟁이었던 한국전쟁은 우리 사회에 극단주의를 심어놓고 말았다. 이럴 때 어중간하면 오히려 다치기 십상이었다. 차라리 극우든 극좌든 극단적으로 치우치면 보호를 해줄 우군이라서 생겼지만 이더저도 아니면 양쪽으로부터 의심을 받아 살아남기 힘들었다. 때문에 전쟁은 평범한 시골의 무지렁이 농부까지도 극단적인 선택을 강요하게 만들었고 모든 인간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다. 그야말로 흑백 논리가 지배하던 시대였음. 극단주의는 곧 하나의 생각, 하나의 사상을 강요했고 사회는 다양성을 용납하지 않았고 극도로 획일화됐다.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흰색도 검다고 가르치면 그냥 검은색이라고 따라 배워야 됐고 고양이가 개로 둔갑하는 세상이었다. 하지만 극단주의의 폐해는 심각했다. 우리 편이 아니면 곧 적이었고 그런 적대관계는 이웃사람, 친구, 심지어 가족 간에도 발생했기 때문이다. 마을 사람 중에 누구는 국군으로, 누구는 인민군의 의용군으로 끌려갔고 누구는 토벌대로 가고 누구는 공비가 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선택한 길이었다. 학교 선생님들 중에도 국군으로 전쟁에 나간 분이 있는가 하면 좌익 부역자로 학살당한 분도 계셨다. 하지만 전쟁을 거쳐간 사회는 냉정했다. 그런 사정은 결코 봐주지 않았다. 이 편 아니면 저 편만 있었고 중간은 존재할 수 없었다. 무찌르자 오랑캐, 공비 토벌가,
어디서든 노래는 군가뿐이었다. 영순의 아버지는 공비로 붙잡혀가 소식이 없었는데 영순은 공비 토벌가를 목이 터지도록 불렀다. 중간을 허용하지 않는 문화, 그것이 전후 대한민국을 짓눌렀던 풍토였던 것이다.